9, 11, 12, 13, 16, 20. 그렇게 많이 풀어 올리고. 브레이크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정키를 지난다. A 값에 관계없이 당연히 밑줄 쳐야지. 그치? 그럼 뭐야? A에 관한? 거기 보면 y도 있지. y까지 이 항에서 같이 생각해야 돼. 우변을 딱 능형으로 맞춰놓고 난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죠?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a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 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딱 들어가서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2야? 그럼 y는 몇 나와야 돼? 그치, 2 나와야지. 됐나? 2인가? 맞아? 맞아? 아닌데? Y 아니야? 그치, Y가 돼야 되겠다. 야, 그러면은 그때 이 점 P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 아, 그럼 따라서 점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이게 꼭지점이라고.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계수 비교 천천히 하시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면 방정식의 뭐 근 잘 찾은 이 말인데 또 보면은 두 근의 곱 찾지? 상상 잘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상상 잘 찾으니까 상상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11번은 조금 어렵지. 아니면 아니고. 그동안 풀었던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아니 앞에 베타가 곱해져 있고 앞에 알파가 곱해져 있어. 그치? 곱해져 있고 그다음 봐봐. 문자를 보니까 얘는 베타인데 얘는 알파야. 얘는 알파인데 얘는 베타야. 문자가 안 맞춰져 있어서 되게 불편한 거야. 그래 그럼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첫 번째 앞에 저렇게 붙어있는 저 아이보다는 쟤를 혹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건 어때? 양변을 베타로 나누면 f알파를 베타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도 양면을 알파로 나눠서 F베타를 알파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또 불편하긴 하지. 알파 들어갔는데 베타 나오고 심지어 모양도 분수지. 그치? 그 선생님 복소수 할 때도 얘기했다? 분수 모양이 보이면 뭐를 찾아보는 거야? 분수꼴이 나오면? 곱을 찾아야지. 그렇지. 야, 알파랑 베타가 저 방정식의 두 근인데 두 근 알파 베타는 딱 보니까 둘이 더했을 때 합이 마이너스 2야. 둘이 곱했을 때는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럼 베타분의 1이 뭐야? 마이너스 알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분의 1은 누구야? 이건 마이너스 베타지. 그럼 얘네 둘을 보면서 우리 칙을 작성할 때 이제 이렇게 할 거야. f의 x가 는 x, 는 마이너스 x가 되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야. 그럼 또 이 항에서 fx, 그 다음에 플러스 x, 능형의 방정식도 근이 알파베타고 알파랑 베타가 근이면 인수분했을 때 아마 모양인데
붙일 건데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야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럼 재잖아. 그쵸? 근데 요 아이가 그냥 누구야? x제곱 플러스 2x 얘가 마이너스 1. 이제 fx 궁금하게 다시 모아볼게. x를 다시 이항해서 오른쪽에 마이너스 x. 그리고 이제 fx에서 최고 차이에 대해서 a 찾자고 0대 1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머지 할 수 있죠? 잘했죠? 빨리 정리하면 돼. 네? 9번 거의 질문인데. 뭐라고? 9번 거의 질문인데. 9번 거. 저거는 저 밑에 있는 식은 왜 개수가 1인데 개수가 여기서 있잖아. 아니 여기서 있었잖아 문제 처음에. 2차원 y는 x제곱 플러스 ax, x 있었잖아. 아 걔가 뭐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어 문제 잘 읽어보세요. 이 2차원수의 그래프 똑같은 거. 자 11번은 저렇게 잘 해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태를 이제 매주 기출 테스트 보는 거 같아. 이제 중간고사 모의까지 볼 수 있잖아. 다 배워가지고. 그러지 않아 지윤아? 아니야? 얘는 객관식이긴 하지만 혹시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서술형 풀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해. 그래서 풀을 잘 써보자. 자, 먼저 가서 보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정보를 굳이 줬다는 거는 PX식을 잘 찾으라는 뜻이야. PX를 대충 쓰지 말고 최고차 항의 개수가 몇이야, 몇 차식이야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PX식을 구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차수가 몇 차인 줄 알아? 저는 알아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차수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우리 처음 출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PX의 최고차항을 AXN제곱이라고 하자. 차수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시너지 1급, 1등급, 행복한 1등급 이런 문제 푼 적 있어. 자, PX의 최고차항을 AXN제곱이라고 하면 아 이거 좌변에서는 자, 좌변의 최고차는 AX의 n제곱을 3제곱했어. 그러면 A 3제곱이고 AX도 3n제곱이 나오겠네. 맞지? 좌변에서 최고차항이 이래. 우변의 최고차항을 찾자. 우변의 최고차항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가 최고차, 거기다 얘까지 딱 곱했으니까 최고차항은 9A, 다음에 X에 얘는 누가 돼? N 플러스 2가 되겠다. 맞지? 왜?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데 얘까지 곱하면 최고차항은 여기 생길 거 아니야. 됐죠? 그리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그랬어. 야 그러면 최고차끼리 서로 같아야 돼. 그 따라서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최고차끼리 같으려면 개수는 a 세제곱하고 9a가 같아야 돼. 차수는 3n하고 n 플러스 2가 같아야 돼. 됐지? 그럼 따라서 몇 차식이야? 저게 n은 몇 차야? 1차겠지. n은 1이고 그 다음 봐. 아니 이거 3차 방면 훈련 딱 봤더니 A 지우는 거 괜찮아. 왜냐면 A는 절대 0 될 리가 없어. 지금은 최고차항이니까. 그래 그러고 나면 A가 원래는 0도 괜찮고 3도 괜찮고 마상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그러면 3이지. 됐죠? 자 그럼 PX를 가서 이렇게 쓰자. PX를 조금 더 자세히 쓰면 1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야? 3x 플러스 B라고 근데 B 찾기 위한 다른 힌트를 찾아보자 하고 보면은 여기서는 최고차항을 비교했다는 건 개수 비교를 한 거고 개수 빌고 말고도 얘는 수치 데이터 되게 괜찮아. X에 0 한번 대입했다. 자 수치 데이터로 0 대입하니까 P0의 세제곱이야. 야, 뒤에 거는 000 하고 나면 마이너스 1만 남을걸? 맞지? 그러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아 그 말은 원래 P0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0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러면 따라서 B만 잘 찾으면 되지. 됐죠? 그럼 1하고 말려서 AX 플러스 B 찾으세요. 그럼 전개한다면 직접 나눠쓰면 그래도 되고. 자, 12번, 12번 틀린 사람도 많다. 9번, 12번 틀린 사람도 많다. 16번은 진짜 개어려. 나 14번도 질문했지? 14번 한번 더 해줄게. 14번도 어렵고 16번이 되었네. 방금 너 어떻게 된 거 같아? 친구 좀 마실게. 아, 지금 마셨어? 고기차식의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구조가 생기고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필기하라고 그랬는데 기억 그건 기억나? 그치? 야, 고기차식은 인수분해 하면은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만약에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잘 됐다면 이런 모양일 거야.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잘 돼? 아, 그러면 T-어쩌고 T-어쩌고 뭐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쌤, 혹시 이 세모가 제곱수면 인수분해가 더 되겠죠? 4 같은 거였으면 인수분해가 더 될 거야. 그 다음 혹시 플러스 4? 플러스 4면 그때도 인수분해 안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만약에 더 되려면 더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치환이 안 됐을 때 이런 모양이야. 치환이 안 되면 우리가 모양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쌤, 이거 어떤 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꼴로 제가 변형을 해서 합차로 인수분해 할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자, 인수분해에서 저런 모양이 생길 거고, 그렇게 합쳐를 인수분해하고 나면 사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의 문제 모양이 이런 형태가 아니죠. 그래, 그러니까 얘네 X제곱하고 상수항, X제곱하고 상수항은 똑같은데, 1차 항이 부호가 반대로 나와. 그치?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고기차식은 인수분해했을 때 모양이 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애들이 여기서 인수분해 더 안 돼. 그 니는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떠올려봐. 만약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쌤 이게 인수분해가 또 돼가지고 1차식이 두 개 뽑힐 수도 있잖아.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돼. 알겠지? 여기까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얘네 인수분해가 다 안 돼서 이렇게 두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AB에 대하여 1차식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죠? 그럼 인수분해가 더 돼서 1차식이 생겼다? 그러면 인수가 X 플러스 A도 있고 X 마이너스 A도 있다는 소리지. 거기까지 다 받아들였죠?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뒤에 x 제곱 그리고 어쩌고도 있을 거야. 그럼 이거 생각을 조금
거에 보면 얘는 전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뒤에 것도 x제곱 어쩌고 생각해야 되는데 개수를 딱 비교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아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k 있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얘들아 봐. 아니 여기 있는 k가 혹시 막 제곱수 이런 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 또 되고 또 쪼개질 거야. 야 그럼 모양은 이렇게 맞추면 됐고 그 다음번에 개수 비교를 하면 a제곱하고 마이너스 k를 계산했을 때 그게 290이랑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랑 니네들이 곱한 게 같으니까 따라서 b랑 같은 건 a제곱 k가 같아야 돼. 여기까지 받아들였지? 근데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겠냐면 야 b의 최소값에 p랑 하면 야 원본이 더 어려워. 얘가 더 쉬운 거야. 그치 원본은 어떻게 써? 야 그래서 b가 몇 개 생겨 이런 거 세지 않았어? 그치 얘가 더 쉬운 거야. 그리고 선생님 그때 어떻게 줬어? 야 b의 최대값 찾겠다고 여기서 ak를 일일이 찾지 말라 그랬지. 무슨 짓 하라고 그랬어? 한 문자로 바꿔서 아 a제곱을 290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붙였다. 그럼 갖다 딱 대입을 하면 얘는 290 그 다음에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가 k겠네. 됐죠? 그럼 y축이 아니라 k축이고요 y축이 아니라 b축이에요. 그리고 k는 0 들어가면 0이고 저쪽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90 들어가면 0이야. 그리고 최고차인 대수 양수라서 아마 모양이 이럴 거야.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게 최소값, 최소값 언제 최소된 게 하고 보면 대칭축 생각하면 되잖아. 대칭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190? 아, 100? 145. 자, 그럼 마이너스 145인데 그럼 생각해봐. K에다가 마이너스 145 딱 들어가면 A가 제곱수가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무조건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가까운 거 찾아. 그치? 얘랑 가까운 거 찾아? 야, 그러면 얘랑 가까운 제곱수 찾아보세요 하고 보니까 가까운 제곱수 생길 수 있는 건 누가 생길 수 있어? A가 가서 보니까 이때는 A가 몇 제곱이면 괜찮지? 얘랑 가까운 거 빼면? 145랑 가까운 거. 169? 169? 169 맞아? 아닌데? 42. 40. 46? 146. 146? 마이너스 146? 아닌데? 잘 찾아봐. 잠깐만. 어떻게 잘 일어나냐? 아, 소리. 잠깐만. 이렇게만 안 됩니다. 이거 보자. K가 양수지, 얘들아. 아 그러네. 문제도 쉽네.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니까 너 자연수 너 자연수 K도 자연수야 되지. 됐죠? 그럼 K가 양수래. 이거 이쪽 분이가 이쪽 봐야 돼. 됐어? 무슨 말인지? 지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럼 K가 되도록이면 뭐야? 제일 작아야지. 그치? 이게 나올 거니까 아 그러면 일단은 A가 290하고 제일 가까운 제곱수를 찾아. 지금 누구의 제곱 있어? 17? 17 제곱하면 몇이야? 280. 9? 289? 아 그러면 K가 이때 플러스 1이고 여기 17 제곱 이런 거 괜찮아. 됐죠? 17 맞아? 아 그치 이거 마이너스지. 이렇게 돼야 되고 K가 양수 아니에요? K는 근데 K 양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또 17 말고 K 양수해야 돼. K 양수해야 돼. 그러면 17 말고 누구 있어? 18. 18 하면 몇이야? 18 하면? 4면 되는 거지, 그치? 290 더하기 34. 그럼 34일 때. K가 양수 조건이어야 돼서 그때는
맹칭축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 K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돼요. 그럼 갖다 대입하면 얘는 약분이 잘 되지요. 그래서 빨리 표준형을 붙여. GX 빨리 표준형을 붙여. 16번은 맞춘 게 이상한 거야. 맞춘 사람 찍어 맞춘 거야. 다음 시간에 16번은 원래 원본 문제를 보여줄게. 그리고 이거는 원본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문제를 변형을 한 거야. 그래서 원본을 모르면 못 풀어. 그리고 원본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못 풀어. 그래서 못 풀어. 그러면 이게 원본이 되게 촘촘하게 잘 짜여서 원본이 되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거든? 기억 확인하고 니은 확인하고 디귿 확인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풀면 풀이가 되는 건데 얘는 아무것도 그냥 풀어. 이거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천천히 가서 해보면, 야, fx는 얘는 표준형으로 고쳐두고 나니까 얘가 x-a제곱, 그 다음 -a제곱이야. 그 다음에 gx도 표준형으로 고치면 -x, -2a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4a제곱, 그 다음 플러스 2개다. 자, 동우야, 뒤로 나가. 고친 다음 나를 읽어. 나를 잘 읽어. 둘이 뭔 짓 하면 나가 생겨? 못 끼기 빼면? 얘는 최대값 가져, 최소값 가져? 최소값 가져. fx는 최소값을 가져서 아, 이거 y좌표가 꼭대자로 y좌표가 마이너스 h고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과도 최소값과죠? 최대값을 갖지? 그래서 최대값을 갖고 그 최대값이 무엇이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4a제곱 플러스 2야. 근데 지금 딱 가서 보면은 나에서 f에 뭔가를 대입하고 g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둘이 빼라고 했는데 뺀 결과가 얘거든? 그치? 뺀 결과가 얘인데 얘를 유심히 잘 보면 누구냐면 얘의 최대값하고 얘의 최소값의 차야. 근데 이걸 못 읽으면 못 풀어. 받아들였어? 됐지? 다시. 최대값이 누구냐면 4a제곱 플러스 b고 야, 그 최대값에서 누구를 빼냐면 최소값을 뺄 거야. 그리고 요 최대값은 사실 어떤 표현이 맞냐면 g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는 거야? g에다가 꼭지점 2a를 딱 갖다 대입하고 얘는 f에다가 꼭지점 a를 갖다 딱 대입하면 둘이 같아져.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얘는 나를 읽고 그 다음에 가에 가서 보는 거야. 야, 가에 가서 보면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생긴 데잖아. 그럼 쟤네들끼리 교점이 생겨? 야, 교점이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엿다 알파 대입하든 엿다 알파 대입하든 똑같아야 돼. 다시. 얘네들이 등식이 참이 된다는 건 아, 요 두 자리에 똑같이 알파가 들어가도 베타가 들어가도 참이 난 뜻이야.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식으로 또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 G 베타라고 바꿔도 똑같은
더하기에도 G 알파라고 쓰던 뭐 F 알파라고 쓰던 똑같은 거 아니야? 받아들였어? 됐지? 그럼 이렇게 봐. 쌤 이게 G 베타랑 F 알파를 뺐는데 이거고요. 아 그거는 G 2A랑 F A랑 뺀 거랑 같아요. 결론 무슨 말이야? F가 2A이고 알파가 A라는 뜻이야. 미안해 미안해. 베타가 2A이고 알파가 A라는 뜻이야. 받아들였어? 너무 어렵지 않니? 그치? 이런 생각 절대 못해. 이런 생각 절대 못해. 그러면 나까지 해놓고 나면은 베타가 누구고 베타가 2A이고 그 다음에 알파가 누구야? 아, 알파가 A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는 베타가 F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 자리가 A고 그 다음에 GX는 위로 볼록인데 얘네들끼리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서 아 여기가 2A, 4A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인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여기가 A, 마이너스 A제곱 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가 돼? 얘네들끼리 교점이 알파랑 베타에서 교점이라고? 아 그래 네가 알파고 네가 베타라고. 그럼 여기는 y좌표가 딱 누구야? y좌표가 f알파라고 해도 되고 f베타라고 해도 되고 g베타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도 y좌표가 f알파라고 해도 되고 g알파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빼나? 어, y좌표끼리 빼나? 같은 거지. 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인을 해놓고 나니까 가랑 나 조건을 봤더니 이 함수는 서로서로 뭐 하느냐? 서로의 꼭지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야. 됐죠? 그럼 끝났죠? 둘이 빼면 1이 되잖아. 2A에서 A 빼면 1이 되잖아. A가 1이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다 낼 수 있지 않을까? A가 1인데. 나식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쌤이 밑에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얘네들끼리 y좌표의 차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이때는 5a제곱 플러스 b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있던 표현대로 봤다 해석을 다시 하면 f의 베타? 근데 베타는 이제 2a잖아. 그 다음에 g의 a 알파? 아 g 알파 이제 a잖아. 그리고 계산한 게 5a제곱 플러스 b. 그럼 이제 F에다가 2A가 딱 대입해봐. F에다 2A 들어가면 어떻게 돼? F에 2A 들어가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여기는 0 될 거고. 괜찮? 그 다음에 여기다 G에다가 A 갖다 대입하고 잠깐만. G에다가 상당히 주고. 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마지막에 바로 하자. 이걸로 풀자. 금강이 좀 불이 열린 편. 네이가 아까 1인 거 알았지? 그러면 합이 3이야. 지금 차가 1이잖아. 그다음에 합이 3이잖아. 그럼 곱 물어보면 비 생기겠네. 자, 그럼 요거 세 개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을 해서 얘네들끼리 찾아도 되고, 아니면 알파랑 베타 근을 직접 찾아도 되고, 곱셈도 되고. 요걸로 다 마지막 해봐. 나는 이거 12월 달에 우리 처음 수업했을 때부터 쌤이 이걸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아직도 못해? 복소수가 실수라는 거 나면 니네 뭐 할 거야? 그렇지, 다른 복소에서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면 그 복소수랑 순화수이면? 순화수이 밥끼리 더하면? 0이지, 그렇지. 편례끼리 더했을 때 아래에 붙여서 둘이 딱 거에, 아, 그러면 순호수 때는 합이 0이야. 그럼 실수 때는 사실 뭐야? 차가 0인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는 차를 봤던 0이고, 순호수는 합을 봤던 0인 거야. 야, 그럼 문제로 가서, 야, 저방 정식의 허근이 알파라고 했는데, 그 허근을 그렇다고 니네가 찾아서 진짜 세제곱을 할 거야? 그치, 문제가 심각하지. 알파를 세제곱해서 실수라는 건, 아, 알파. 7 알파가 세제곱으로 같다고. 그럼 얘네들이 같은 것도 이제 뭐야?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이 양에서 있는 있죠? 근데 앞에 거가 능형이 돼버리면 알파랑 알파바가 똑같아. 그 친구 이쪽은 능형이 되는 거 없어. 그러려면 뒤에 거가 능형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식을 잘 조작을 하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에서 알파 알파바를 딱 빼, 어, 그거랑 쟤랑 같아. 그리고 걔가 0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야, 그리고 허근이 알파면 다른 허근은 당연히 알파바일 거고, 그럼 걔네들끼리 근과 비행수의 관계에 의해서 둘이 더하면 p야.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p 플러스 6이지. 문제 딱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모든 실수 킥값에 곱 찾으라고. 곱은 그럼 마오지. 얼마나 쉬워. 이거 막 금 구하고 있으면 안 돼. 맞지? 틀리지 마. 이거 다 풀었어, 소위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그쪽 페이지를 다 써야 돼요. 이제 이번 그쪽 페이지 다 써요. 22번. 그 원래 이거는 빈칸이 있어. 빈칸 채우는 건데 빈칸에 있어도 애들이 잘 못 채워. 근데 빈칸을 지워놨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군. 그치.
이차원 직선이랑 일단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그치? 에레규길이 교점이 생겼다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어수 연립을 먼저 해. 연립하고 양변에 2까지 곱해서 막 정리를 열심히 하면은 방정식이 모양이 아마 이렇게 바뀔걸?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6명인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당연히 인수분해 돼야 돼. 안 돼. 직선이랑 이차함수랑 서로 연립을 했는데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다 근과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 근을 알파벳 더했을 때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2x야. 그 다음에 둘이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2k인거야. 그리고 두 실근이 알파벳 하면 교점도 두 개가 생겨서 a에다 그냥 알파 콤마 놓고 b에다가 베타 콤마 놓을거야. 근데 이제 y좌표를 설정을 잘했는데 이제 생각해봐. y좌표를 2차에 대입할 수도 있고 1차에 대입할 수도 있지. 당연히 어디가 더 편해? 1차가 편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m알파야. 요거는 m베타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천천히 하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저 이상한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상한 비율을 일단 식을 쓰려면 OA를 알아야 돼. OA는 0,0에서부터 알파, mα까지의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야 돼. 그치? 그러면 그냥 알파제곱 플러스 m제곱 알파제곱에 루트 지우기. 오비도 그러겠네. 오비도 갖다가 하니까 이거 베타 제곱, 그다음에 m 제곱, 베타 제곱에 어루트 지우고. 그리고 이제 습관을 좀 평소에 인수분해라는 습관을 좀 드리면 좋은 게 이게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m 제곱이야. 그다음에 이것도 묶어보고 나니까 베타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m 제곱이야. 그럼 여기까지 썼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자 갖다가 됐어? 갖다 대입해. 여기까지 이제 썼다. 그치? 여기까지 따라왔지? 다 써볼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일정하대. m의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은 원래는 우리는 m에 관한 항등식이라서 아니 식을 잘 묶어서 m이 있는 애들끼리 m이 없는 애들끼리 그 능력을 만들어야 돼. 근데 얘들은 능력을 만들기 얘는 지금 등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얘랑 같은 거 이거는 당연한 소리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얘가 는 몇인 줄 알아?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 값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아, 는 7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자, 는 7라고 바꾸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등식이 됐고 야, 저 등식을 정리를 잘해서 m 있는 애들끼리 없는 애들끼리 묶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등식 정리 잘하려고 선생님 무슨 짓을 할 거냐? 양변에다가 이런 애를 묶어야 돼. 양변에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딱 갖다가 곱하잖아? 야, 곱하고 나면 얘를 누가 생기느냐? 루트에 베타 제곱이 생겨. 짝분하고. 그 다음에 루트에 알파 제곱이 생겨. 그리고 뒤에 거는 t의 루트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m1 플러스 m 제곱이야.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야, 이거는 제곱하고 루트, 제곱하고 루트는 벗길 수 있지. 근데 그냥 벗기면 안 돼. 알파벳이랑 양수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 벗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을 때 절대값을 벗겨야 돼.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기는 t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갖다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알파랑 벡터 곱하면 2k였거든? 그거 제곱해서 아 여기서 4k 제곱하고 1 플러스 m제곱 있어. 근데 m 있는 애들로 묶고 막 이런 짓 하려고 봤더니 그러기에는 또 이제 뭐가 문제야? 루트가 있어서 불편하잖아? 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까지 해. 얘 제곱하면 그냥 알파 제곱, 그 다음에 그냥 베타 제곱이고 둘이 곱한 거에 절대값을 이때는 쳐야 돼. 괜찮아?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는 전개하자. 4K 제곱, T 제곱, 1 플러스 M 제곱. 내려와. K가 양수형이냐? 양수지. 그럼 얘는 음수지. 얘가 얘겠네. 그렇죠? 그럼 천천히 계산합시다. 왼쪽으로. 이항에서 n 제곱 있는 애들 빨리 n 제곱 있는 애들이고 이렇게 m의 값을 가지고 항상 확립하려면 m의 값은 항등지? 그럼 얘가 0 돼야 되지. 얘가 0이라는 건 아 이거 k제곱하고 t제곱이 1이라고. 근데 뒤에 오면 k제곱 더하기 아니 k제곱하고 t제곱이 있잖아. 지금 여기도 0이어야 돼? 무슨 말이야? 8k 말 그리고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잖아. 집에 가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면 다시 고쳐봐. 알았지? 그리고 다시 들고 와도 다시 질문해. 엄마한테 가서 얘기 잘해. 다음 시험 잘 볼게. 엄마한테 2차만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시너지 펴봐야지.
60도 안 해주는데? 네? 60도 안 해주는데? 여기까지 줬을 텐데? 됐어. 내 손가락이다. 그
504번이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들려, 얘들아? 아,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아, 뭐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안 잘리. 아이고 이거 이거 504번 가서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거기 m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을 잘 치고 m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을 치고 내가 원래는 m의 값에 관계없이가 나오면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거든? 근데 이 문제 풀어보면 등식이 아닐걸? 부등식이지. 그치 부등식이야.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푼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절대 부등식이란 뜻이야. 수학할 때도 얘기해줬잖아. 등식에서는 항등식이 있고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이 있다고. 절대 부등식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항상 있다.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서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이거 다 같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결국에 얘를 부등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 어떤 부등식인가 하고 보니까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 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짝수 판별식도 가능하니까 판별식을 딱 갖다가 해보니까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n
M-1이 아 이게 뭐다? 맨날 커야 돼. 자, 전지에서 2차 부동식 풀겠다고 좀 공개를 해서 될게. 자, M에 관한 2차 부동식이니까 M으로 잘 정리하니까 E-AM,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들아 봐. 이 부동식이 절대 부동식 항상 성립하라고. 그럼 얘는 X 아니고 M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쌤 X축 말고 M축이 있고요. 얘를 또 2차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걔가 맨날 양수이려면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생기란 뜻이겠죠. 받아들여? 2차 부동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라는 건 아 이때는 판별식을 한 번 더 써야 돼. 얘의 판별식 음수가 돼야 돼. 누구의 판별식? 얘의 판별식. 그치?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음수가 되도록 E-A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 아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A에 관한 2차 부동식을 한 번 더 풀어. 됐지? 잘했어. 느낌으로 맞춰면 안 돼. 너 느낌으로 맞춰면 안 돼. 57번 그래프 거다. 보잖아. 어, 그럼 따로따로 관찰하는 게 맞아. A의 부호는 뭘 보는 거야? 대칭축의 위치를 봐야지. B는 뭘 보는 거야? Y좌표를 봐야지. 어, A, B 따로따로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니은하고 디귿이 A, B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A, B를 같이 봐야 돼. 그치? A, B를 같이 봐야 돼. A, B를 포함한 부동식이 생기는데 거기 니은하고 디귿에다 묶어서 잘 써놔야 돼. 자, A, B를 야, A, B를 모두 포함한 부동식은 뭘 관찰해야 되느냐?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야 돼. 니은은 다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a 플러스 b 이하에서 플러스 1이 양수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도 얘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이게 양수가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얘는 음수가 맞아 물어보는 거야. 근데 봐봐. 쌤이 이걸 함수값의 부호로 바꿔서 뭐라고 했는데 잘 봐봐. 요거 a, b, 1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f 몇 데이터면 딱 해가 돼? 그렇지. 얘네 F1이 양수냐고 묻는 거야. 그럼 디귿은 딱 몇을 대입해서 맞을까?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1 맞아? 어?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양 이렇게 생겼다는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질문이지. 그치? 그러면 몇 대입했는지 확인을 잘 하려면 얘들아 1차 항이 계수를 봐. 1차 항이 지금 보니까 A잖아. 그치? AX였는데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건 아,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것도 양수냐고 묻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맞죠? 그러니까 1 들어가도 양수가 맞고 그 다음 마이 들어가도 양수가 맞고 그 다음에 기억도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관점 바꿔서 보면 기억은 F에 0 들어가면 B인 걸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당연히 그것도 양수지. 그래서 이때는 막 A나 B의 부호를 막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 봐. X에 몇 대입하니까 딱 저런 값이 생기나 이제 관찰을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가은이 나한테 7시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않아?
기억인지 옛날 가원이 가르쳤어. 야, 우리 이거 저번에 필기했는데 무슨 뜻이야? 그렇지, 대칭축결이야. 그렇지, 대칭축결. 야, 그리고 대칭축을 뭘 알려주냐면 함수값이 같은 두 x좌표의 합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 대칭축이라는 건 얘가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얘가 혹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얘가 혹시 이렇게 위로 볼록이야, 아니 그 다음에 y좌표 함수값이 같은 x를 내가 두 명을 내고 올 거야. y좌표가 같은 x를 내가 두 명을 내고 올 거야. 그럼 니가 생각해봐. 아니 요 x의 정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니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x좌표끼리 둘이 더하면 합이 맨날 몇이란 뜻이야? 4란 뜻이지. 쌤 여기가 x축이 y는 k여도 y는 k랑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가 되면 알파랑 베타는 더하면 합이 맨날 4로 일정해야 돼. 왜? 반띵함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쌤 여기도 y는 k. 아 그리고 아 여기는 쌤이 x1으로 하고 x2로 해도 x1하고 x2 더한 거는 합이 맨날 일정해야 돼? 4로 일정해야 돼. 받아들였지? 그럼요, 야, 내가 이 참수가 모양이 어떻든 간에 이때는 두 근의 합을 찾았더니 두 근의 합이 맨날 4야. 그리고 이제 식으로 봐서 딱 물어보는 게 누구냐면 F에 X가 아니라 2X-4 능력이. 그럼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를 근이라고 하면 다시 다시 F에 X 능력 알파라 하면 베타라 하면 알파랑 베타 넣어서 그 합은 맨날 4일 거야. 됐지? 약간 있죠? 그리고 저식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쓰려니까 1차식이 저렇게 합성이 돼 있으면 아, 요 자리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돼야 3이야? 그래, 요 괄호안이 통째로 알파가 되고 베타가 돼야 3이라고. 그러면 근인 x를 찾으려면 x가 어떻게 생겨야 돼? 아, 알파 플러스 4라 베타 플러스 4를 2로 나눈 즉 1차 방정식을 잘 풀어야 돼. 그럼 요 방정식에 두 근 찾으라.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은 합이 4인 거 그 이용하면 되지. 통분도 잘 돼 있고. 그죠? 맞출 수 있어요. 뭘로 바꿔야 돼? 함수 몇 개로 보여야 돼? 두 개로 보여야 되지. 어떤 함수 있어? 선생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는 거 그것만 딱 이해하면 돼. 함수를 두 개를 딱 분리를 해서 보고 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랑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관찰하라는 뜻이지. 만나는 교점을 딱 관찰했더니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3이야. 그럼 이제 끝났죠? 두 근이 얘네들이야. 됐지? 그러면 두 근에 합하고 곱해주세요. 그리고 합하면 1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예요. 됐지? 이렇게 관찰하면 되죠? 쉬운 거. 다음 몇 번이야? 52번. 2번?
얘들아, 두 금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뭐만 관찰하면 돼? 다시 하지? 금이를?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나면 몇 가지를 확인해야 돼? 두 가지. 두 가지만 해도 돼? 세 가지. 자,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돼? 그렇지. 두 근의 합을 봤는데 합이 양수고 복부 양수야. 근데 얘들아, 합곡만 보면 좀 위험한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켤레근 같은 거 생각해봐. 아니,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라 1 마이너스 i는 둘이 허근이잖아. 허근인데 둘이 더해? 그럼 합이 2야. 둘이 곱해. 그럼 곱하면 또 되죠. 곱도 2지. 그래, 그러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합 곱만 따지기에는 뭐라는 게 힘들어? 아, 이게 실근이라는 전제가 안 생겨. 그치? 그래서 반드시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느냐? 판별식을 꼭 써서, 아,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눈을 떼버릴 거고 그 말 없으면 눈부터 뜨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곱, 곱은 부호가 다르니까 양수. 아, 같으니까 양수. 이때도 마찬가지, 혹시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치? 실근이라는 전제가 없으니까 실근이라는 거 딱 붙여주려고, 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같이 붙여야 돼. 근데 니네 생각해봐. 부호가 달라. 야, 부호가 다르다는 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얘들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쌤, 하나가 0이면 어떻게, 야, 0은 부호가 있는 게 아니야. 그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지는 거야. 그치? 두 근이 부호가 달라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에 이르는데, 그러면 합의 부호는 당연히 못 따지지.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합 안 따져. 곱, 곱은 음수지 않을까? 했는데 켤레끼리 곱해가지고 곱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켤레끼리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서 음수 나올 일이 절대 없어. 그래서 곱이 음수면 얘는 무조건 실근이야. 그 실근도 어떤 실근이냐? 똑같은 실근이 생겨? 부호가 다른데? 그래,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당연해서 굳이 안 해도 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2차 방정식에 그냥 부호를 알려줬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힌트가 딱 보여? 아, 그럼 곱만 열심히 찾으면 돼. 그럼 이제 일로 와서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아, m-1이 그게 음수야? 따라서 m이 1보다 작아. 이것만 잘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줬지.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 이거 그냥 공과계수라는 게 잘하라. 대입해서 얘가 n-2제곱, 그 다음에 이게 n-1인데 이러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될 거라서 n값이 두 개 걸려. 둘 중에 고르라. 됐죠? 됐지? 할 수 있죠? 아, 엄마 천천히 잘하세요. 내가 원래 여기 안 내주, 근해 분리 안 내주지 않았었지? 건너뛰고 내줬을 때 됐지? 101쪽은 안 내줬어. 그치? 101쪽 안 내줬는데? 그치? 101쪽 안 내줬는데? 101쪽은 안 내줬어. 해도 돼. 어쩔 수 없이 나가도 돼. 니네 이거 없어도 풀 수 있어? 이거 없어도 풀어? 풀지 않아서 이거 없어도 잘 풀어? 궁금증인 거야 지금. 거기다 틀게.
문제를 풀다 보면 비참한 형식이 두 실근에 가질 때, 일단 실근이에요. 허근이들 안 나와. 실근에 가질 때 한 근은 이보다 크고 한 근은 이보다 작다, 아니면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 누구 사이에 있다, 막 이런 게 단어가 나와. 그럼 근의 범위를 주어주는 거야. 야, 근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우리 그걸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 근의 분리는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래프를 잘 그리시고,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함수값을 보호라는 거,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 따지란 뜻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칭 출입. 이 순서대로 봐. 대칭 출입 위치라는 건 대칭 출입이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란 뜻이야.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이런 걸 따지란 뜻이야. 물어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은 건 따질 일이 없고, 0보다 큰 건지 혹은 같은 게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것만 잘 따지면 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사용하나 하고 보면은, 첫 번째 2차방 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큰, 자, 어떤 2차방 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요? 아, 그럼 그 상황은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면 X축하고 만나는 근이 두 개가 생겼다고 해서 알파랑 베타란 소리야. 근데 얘네들이 모두 2보다 크다는 건 2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 1번, 2번, 3번 중에 2의 위치는 어디야? 그렇지, 2보다 클 때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찍어야지.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해석의 도구는 함수값의 보호야. 갑자기 무슨 함수값이냐? 2대2파라고. 2대2파면 2, FE가 생기는데 FE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일 거야? 아, 그래서 FE가 양수구나? 그런 거 따져.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찾아야 되느냐? 대칭축의 위치를 찾아야 돼.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 대칭축이 이보다 커 작아? 크죠? 그럼 이거 확인하러 대칭축을 딱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판별식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판별식까지 확인을 하냐면, 아니 만약에 그래프가 혹시 이렇게 그려지면, 그래 2는 이쯤에 있고 대칭축도 여기 있고, 그러면 1번 조건 2번 조건 다 맞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대신에 무슨 근이야? 허근이지. 그래, 그래서 판별식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판별식을 확인을 했더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두 근이니까. 근데 문제 항상 읽어야 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봐야 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그럼 너 어떡해. 됐죠? 그래서 세 가지 관찰할 거야. 근이 어디에 있다, 근의 위치를 이야기해주면 함수값의 보호,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 이거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할 거야. 물론 이것보다 어려운 건 다른 것도 써야 될 때도 있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무조건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때고,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지.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할 때. 자,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는 거, 아, 그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두 근이 알파야, 두 근이 베타야. 자, 두 근 사이에 2의 존재, 아, 그럼 2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중 어디야? 2번이지. 그럼 잘 봐. 2번이긴 한데, 아니 2번은 이쪽에 있는 2번일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2번일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2번이던 간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그치? 알파랑 베타 사이에 2가 끼기만 하면 되니까 2의 위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요 사이에 넣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시작. 2를 대입해야지. 문제에서 2가 보이면 2만 대입하는 거야. 문제에서 3보다 클 때 그럼 3 대입하는 거. 그때는 야, 2 대입하면 y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렇지. 그러면 아, F에 2 대입했더니 음수야? 얘들아, 그럼 개꿀이야. 이것만 하면 돼. 1번만 하면 돼. 1번만 하면 돼. 얘, 니네 생각해봐. 아니, 아래로 고르긴 함수가 음수가 생겼다는 거는 당연히 0인 애들도 생기고 양인 애들도 생긴다는 뜻이야. 그럼 무조건 서로 다 나누시군요. 받아들여? 사실이? 이때는 이 들어갔는데 양수이려면 그래프 모양이 이럴 수도 있고 그래프 모양이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 들어갔는데 음수가 생기려면 그래프 모양 무조건 X축하고 구석을 만나야 돼. 됐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쌤, 두 번째는 왜 안 해도 돼? 이가 큰지 잘
별로 안 중요해. 그치? 2번은 별로 안 중요해서 안 쓰는 거고 3번은 당연해서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1번 함수값이 부호가 0보다 작은 거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잘 써놔. 얘는 되게 중요한 게 함수값의 부호가 이게 등장을 하면은 얘들아 안 해도 돼. 쟤만 하면 끝이야. 그래도 조금 확장을 시켜서 이번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대충 뭐 이렇게 그린 얘기지. 그러지 않겠어? 대충 이런 얘기 생기긴 잘했지. 그럼 시작. 1번 함수값의 부호를 찾으러 가는데 얘들아 이때는 대입할 함수값이 3개야. 문제에서 값을 3개 줬으니까 3번 대입해. F에 1 들어갈 거고 F에 2 들어갈 거고 F에 3 들어갈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F에 1 들어가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2 들어가도 음수고 근데 F에 3 들어가면 몇이야? 양수지. 선생님 그럼 양수가 생겼는데 아니야 음수가 하나라도 등장하면 2번, 3번 안 해도 돼. 함수값의 부호가 딱 음수가 하나라도 등장하면 대칭축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판별식. 야 판별식 생각해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는 당연히 X축하고 그대로 만나겠지. 그치? 그럼 판별식 당연해서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하나라도 등장을 하면은 플러스가 있더라도 그냥 이것만 하고 끝이야. 대신에 얘들아 1번을 3개를 다 하긴 해야 돼. 함수값의 부호를 3개를 다 연립을 해야 돼. 됐지? 이해했죠? 근데 아까도 이해했으면 어디 가시나요? 112페이지 가셨어. 밑에 30번을 푸세요. 밑에다가 풀어주세요.
거는 이제 왜 1등급인지 모르겠잖아. 그치? 너무 쉽지? 그쵸?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지. 그치? 0 들어가서 양수형이야? 음수 F0을 딱 대입을 했더니 EM-8이 음수니까 이제 개꿀이잖아. 2번, 3번은 안 할 거야. 대신에 1번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2 들어갔을 때는 양수형. 이것도 확인해야 돼. 1번을 두 개를 하면 돼. 그치? 그거 하면 이제 둘이 연립하면 범위 잘 나오지 않을까? 그죠? 자, 이제 빨리 50, 31번 잘해. 뭐 직선에 3,2 대입한다고 별일이 안 생기죠? 당연한 소리지? 그런 건 당연한 소리고. 이 문제는 내가 놀랍게도 얘도 근의 분리인데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랑 이차함수랑 교점을 갖는다는 건 그 교점에 대한 정보는 연립을 잘해야 돼. 이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야. 그래서 한 실근은 그래 알파라고 봐. 뭐 다른 실근 베타라고 봐. 그게 무슨 일이 생겨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무조건 3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 이게 순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교점 중에 하나를 제가 알파라고 찍고 교점 중에 하나를 베타라고 찍으면 아 알파 베타 사이에 x좌표 3이 무조건 껴있어야 돼. 됐지? 그럼 근의 분리를 어디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함수를 다시 그리는 거야.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그치? 야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이제 fx라고 부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하고 9점에서 알파 베타 맞나? 아 대신에 그 사이에 무조건 3이 껴있어야 돼. 받아들였지? 괜찮아? 됐죠? 그럼 얘도 끝났지. 3대 2번은 그냥 0이잖아. 아 3대 2번 음수잖아. 요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도 근의 분리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은데 문제 사실 천천히 읽어보면 결국엔 근의 위치가 저 자리에 있다는 얘기야. 뒤에 가서 부등식에서도 나와.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부등식에서도 나오고. 59번을 왜 물어봤지? 59번 이렇게 나오지 않나? 여기까지 아니요? 맞았어요. 그러면 A가 맞았네? B가 4인데? 나머지 풀 수 있을 텐데? 65번?
어, 나 근데 이런 거 쓰라고 하지 않았어? 근을 찾으면 1하고 올 거 아니야. 그치? 야, 근데 내가 근을 한다는 건 인수분해했을 때 모양이 이럴 거란 얘기인데.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 너를 봐야지. fx가 원래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래, 뺀 함수를 하나라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2차 함수는 x축하고 만나는 게 1에서 만나고 5에서 만나,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야? 2로 블록이지. 몇 대입하면 돼? 그렇지, 3. 마치 이렇게 생각해. 2차 함수랑 직선에서 교점을 두 개를 딱 갖고 있으면 걔네 둘이서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얘를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냥 X축처럼 생각해. 어, 쟤를 X축처럼 생각하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1하고 5고 어, 가운데 있는 거 대칭축 그것만 잘 찾으면 되지. 됐죠? 그 다음 또 이거 최댓값 찾기 때문에 전경으로 개찐다 진짜. 내가 몇 명 봤어 지금? 응? 그치? 그냥 3대입하면 되죠? 됐지? 565번이지? 나 66번? 얘네 66번 어떻게 풀었어? 이게 fx가 2차 함수랑 힌트를 안 주면 이렇게 못 풀어. fx가 2차 함수랑 힌트를 안 주면 이렇게 못 풀고 2차 함수라고 했으면 fx를 그냥 미지수로 나. 대신에 f에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라는 건 상수항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누굴 찾아야 돼? f에 x 플러스 1을 찾아야 돼. x 플러스 1은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한 번 더 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둘이 빼라. 둘이 진짜 풀어야 돼. 둘이 진짜 빼고 나면은 a제곱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여기서 남는 게 2ax 그다음에 플러스 a가 남고 여기서는 둘이 빼면 없어지는 게 bx 없어질 거고 남는 게 b야. 그다음 y는 없어지겠네.
됐죠? 그럼 이제 계수 비교를 딱 하고 나니까 A가 누구야? A가 그냥 1이야. 그래? 그럼 B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함수를 그냥 직접 찾아야 돼, 이 문제. 그치? 그러고 나면 최댓값, 최소값 찾는 거 안 어렵죠? 할 수 있어. 잘했어. 76? 76은 물어보고 77은 안 물어봐. 77 틀린 사람 같은데. 마이너스 2x까지만 치환했어? 3까지 하지 그랬어! 3까지 하지 그랬어! 그치? 그치? 저번에 얘기했지? 3까지 하지 그랬어. 이만큼 통째로 치환해. 그리고 항상 얘들아 치환을 했을 때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요. 우리가 수원할 때 삼각함수도 삼각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 때 막 치환해서 풀었잖아. 치환하면은 t값의 범위를 새로 만들었었거든? 똑같아.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도 내가 치환할 일이 생기면 범위를 조심을 해야 되고 그때 t는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문제 읽어보니까 x값의 범위에 제한이 있어? 없지. 그럼 얘는 최대 최소가 꼭지점에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 그 말은 t는 최소 2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됐죠? 그리고 이제 함수식을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2t 제곱. 아 그럼 요거는 그냥 뭐 어떻게 쓰면 돼? 12에 t-3이라고 하면 되지. 됐지? 그리고 이제 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려고 열심히 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6이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나? 됐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붙여줄 최대값이 6일 때 위로 볼로 대칭축 어디에요? 대칭축 몇이야? 3이지 그치? 근데 자르기를 t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서 잘랐어. 얘 그래 t가 할 거야. 저주야? 아, 선생님 저 그냥 풀어도 나갈 거야. 저주야 이거는. t값 범위 찾아야 돼. 자, t범위를 찾을 때 다행히도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괜찮은 거지.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이때는 얘가 6 나오도록 하는 k를 잘 찾아. 나갈 거야. 난 미리 말했어. 그치? 발표치고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 이거는 단골 문제. 590번. 잘했어. 590번은 이거 단골 문제. 서술형 같은 데서 잘 나오고. 객관식도 잘 나오고.
A는 몇 콤마 몇이야? 그치, 얘는 0콤마 4. B는? 그치, 1콤마요. C가? 4콤마요. 그치, 문제를 읽으러가. 문제를 딱 읽어보면은 자, 점피가 곡선 위를 따라서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일 때 아, 그러면 이만큼만 움직인다고. 그리고 점피점 좌표를 A, B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 점피를 A, B라고 하면 첫 번째 얘가 곡선 위의 점이라서 나는 갑자기 대입을 잘해야 돼.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가서 대입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야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제한 조건이 생겨. 어떤 제한 조건이 생기냐면 X좌표는 0부터 4까지만 움직여야 돼. 그치? 그 다음 봐봐. Y좌표도 제한이 있다? Y좌표도 4에서부터 Y좌표는 0까지. 다시 Y좌표는 요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X좌표는 이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생각해봐. Y를 관찰하는 게 편해? X를 관찰하는 게 편해? X, 그러니까 A의 범위를 찾아야지. 그치? 그러면 A는 아무리 움직여도 어디에서 출발해서 A가 X좌표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A는 4까지만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10을 가서 딱 다시 물어보는 게 누구야? 3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 야, 이거는 그 기출문제 풀었던 것도 있었고. 그치? 그럼 최근에 시험 보면 훨씬 더 어려운 버전도 했잖아. 이건 너무 이지하죠, 그거에 비하면. 뭐 하면 돼? B 대신에 갖다 대입해야지. 자, A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찾아야 되는데 근데 A의 범위가 이래. 자, 그래프 당연히 그려야 되고 대칭축이 1이야. 대칭축하고 0은 좀 가깝고 대칭축하고 4는 좀 멀어. 그래, 최대값은 4 들어가면 최대고 최소값은 1 들어가면 최소지. 그치? 이렇게 풀면 풀 수 있죠? 91번 선생님 범위만 찾아줄게. 이것도 시험 문제 틀렸는데? 그 응? 설레시티 중에? 그치? 설레시티 중에 있었죠? Y제곱는 할 거야? S제곱는 할 거야? Y제곱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y제곱 대신에 4-x제곱을 사용하는 치환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치환은 항상 범위가 생겨야 되는데 갖다가 대입하는 건 좋지만 범위 생기려고 확인을 한번 봐봐라. 야, 내가 x에다가 5 같은 거 대입하면 괜찮아? 왜 안 괜찮아? 그렇지, y제곱이니까 실수제곱 했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치환을 할 때 범위가 생기는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생겨 추가로 이것만 더 쓰면 돼. 동우야! 그만 자! 이제 다 쉽네요. 93번이요? 93번은 금강계세 잘하고 그 다음에 파이팅! 금강계세 관계 잘하세요. 부근을 알파벳 하러 갈 때 99번? 99번 어렵지. 600번이 진짜 문제 이상하지 않냐? 600번 어렵던데. 뭔 개소리야. 600번 문제 심각하죠. 이거 여기까지 딱 하고 쉬자. 오답 다 하고. 근데 이 문제 읽어보면 1kg당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차피 다 1kg당이지. 엄청 집착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처음에 사올 때 한 개에 2,000원에 사온다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내가 한 개 사올 때 2,000원인데 한 대를 2,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내가 3,000원에 판매한다는 건 내가 얼마 때 버는 거야, 얘들아? 1,000원에. 내가 이런 거 계산을 잘해, 장사할 수 있어. 그쵸? 다 최대치로 배우는 이유는 다시 실생활에 써먹어야지. 발팔 수도 있잖아, 나중에. 아니야? 발팔 수도 있잖아. 자, 가서 보면은 3,000원에 판매하면 근데 하루에 100kg를 판대. 근데 50원 내릴 때마다 판매량이 10kg씩 증가한다는 건 싸게 파니까 많이 팔린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무작정 싸게 팔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돼. 나중에 이마트 같은 거 차려야 되잖아. 무조건 할인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적당하게 할인을 잘하고 대신에 이게 적당하게 판매가 잘 되고 이런 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그랬는데, 야 그러면 사과를 키로당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그랬는데, 얘들아 그렇게 생각해봐. 자, 1키로당 나의 이익을 생각해. 야, 1키로당 내가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야 1키로에 원래는 얼마씩 팔았냐면 3,000원씩 팔았어. 3,000원씩 팔면은 대신에 이익은 얼마야? 아, 2,000원을 딱 빼서 이익이 1,000원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렇게 팔 때 판매량이 있지. 야, 판매량은 원래 몇 킬로가 된다고? 10킬로가 된다. 100킬로로 간다고. 근데 내가 얼마씩 가격을 깎으냐면 50씩 깎고, 처음에 50 깎고 나중에 또 50 깎고, 아 그래서 내가 총 50을 X로 깎는 거야. 야, 그런다고 내가 구입해오는 원가가 바뀌어? 그건 아니지. 그럼 얘만 조절을 잘하는데, 그랬더니 판매 수량도 늘어나는데 판매 수량이 10kg씩 늘어나는데. 됐죠? 그럼 뭐야, 내가 1kg당 판매 이익은 이만큼이고 그때 판매량은 이래. 전체 판매량은 둘이 뭐 해야 돼? 그렇지, 곱해야지. 그래야 내가 진짜 얼마 버는지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곱하려고 딱 보니까 얘가 1000-50x랑 그 다음에 얘는 100-10x. 그리고 요 함수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자, 여기서 전개를 하면 완전 진짜야. 표준형으로 고치고 있으면 우리 좀 문제가 심각해. 최대치수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로 인수분해되게 나와. 야, 그러면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잘 돼 있으면 나는 그려야지. X에 몇 들어간 용이야? 마이너스 10 들어간 용이지? 그래, 이거 맛있지고. X에 몇 들어간 용이야? 그래, 20 들어간 용이야. 최고차 항이 계속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위로 걸러. 여기 전개해가지고 표준형을 고치고 있으면 안 돼. 됐죠? 가운데 누굴까? 5. 그럼 몇 대입해야 최대야? 5대입해야 최대. 됐죠? 그치? 5대입해야 최대야? 그래도 봐봐. 근데 문제에서는 키로당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찾으래. 얼마야? 그럼 X가 몇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X가 5일 때가 최대인 거거든? 그래, X가 5일 때 최대고 판매 가격은 이만큼이 판매 가격이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3,000원에서 얼마까지만 빼라고. 255만 빼라고. 이마트 차려도 되지. 됐지? 그다음 이제 원자재로 엑스톤식 원자재를 공급받아. 회사가 좀 규모가 커졌네.
Y키로면 몇만 원이야? Y만 원이야. 그치? 그럼 나의 판매 가격은 얼마라는 뜻이야? Y만 원에 팔았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어? 그치? 매출은 Y만 원이야. 다시. 자, 이익은 매출에서 그 매출은 그 물건 가격을 말하는 거야. 얼마 팔았는지 거기에서 원가를 빼야지. 근데 내가 1kg당 1만 원, 아, 생산량이 Y키로잖아. 단위가 똑같아. 그치? 어, 그러면 Y키로 당이면 Y만 원이라서 그래 Y만 원이야. 받아들였어? 됐죠? 근데 원가는 이제 봐봐. 1톤당 10만 원씩? 근데 여기 지금 X톤 쓴 거 아니야? 그치? X톤 쓴 거지. 그럼 몇만 원을 빼야 돼? 내가 다시 생각해봐. 천천히. 천천히 다시. 자, 1kg당 1만 원이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일단은 1톤당 다 데리고 와야 된대. 이 단위가 이미 잘 맞는 거야. 내가 단위로 환산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X는 기준이 톤인데 그래 가격도 1톤당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돼서 나오는 건 키로당 1만 원이 효율이 몹시 떨어져 이러면. 그치? 톤으로 데리고 왔는데 키로로 나오는 거야. 아무튼 그래. 자 그러면 야, 이때는 단위가 이미 잘 맞춰져 있는 거고 내가 단위를 추가로 환산하거나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매출은 얼마 원일 거 아니야. 원가도 얼마 원일 거 아니야. 그걸 두 개를 빼면 그게 이익이라고. 근데 1kg당 1만 원인데 그래 내가 생산량을 Y키로를 생산을 했다고. 그치? 야 Y키로를 생산을 했으니까 가격은 Y1으로 내가 돈을 받을 거야. 됐지? 근데 대신에 Y1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그 Y1을 받기 위해서 X톤을 투입을 해야 돼. 근데 한 톤당 10만 원이면 X톤이면 얼마야? 10X원이지. 그치? 그래. 그래. 10X만원이지. 그래. 10X만원이라고. 됐어? 얘는 Y만원, 얘는 10X만원. 됐죠? 이것만 그냥 잘하면 돼. 근데 Y가 제일 작아. 그런 것도요. 인수분이 잘 돼요. 607도 시험 잘 나와. 604는 이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으니까 잘 풀었지요. 이거 얘들아, 거기다가 지금 잘 써놔. 우리는 문제 잘못. 걔도 607번도 닮음이고 605번도 닮음이고 604번도 닮음이야. 가자. 닮음이라고 했는데 뭐가 닮았나고 보면은 이 커다랗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하고 쬐그만하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몹시 닮았어. 그치? 야 근데 도형이 닮았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변의 길이에 b가 일정해. 근데 원래 큰 삼각형은 변의 길이에 b를 보니까 높이랑 밑변 길이에 b가 1:2지 않니? 받아들여? 그치? 그래 높이랑 밑변 길이에 b가 1:2면 야 너도 1:2야. 그럼 이제 미지수를 볼 때 받아들였어? 밑변하고 높이의 비가 1:2로 둘이 일정한 거야? 그래 그럼 걔가 x, 2x, 아 그럼 여기 2-x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냐면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출입구의 높이, 아 그러니까 얘들아 답이 누구냐면 답은 2-x
알고. 그치? 답은 2-x가 답이야. 그럼 넓이는 이렇게 써야 돼. 이거 2x랑 그 다음에 2-x. 근데 얘도 또 전개를 하지 말고 x축하고 만나는 게 x에 0 들어가면 0 나올 수 있고 2 들어가면 0 나올 수 있거든? 최근 차이의 계수가 음수라고 위로 블록이야. 그럼 x에 딱 몇 들어가면 돼? 그럼 x에 딱 1이 들어가면 돼. 어? 그래? 그럼 답이 몇이야? 1 들어가서 1이 돼. 뭘 이렇게 밖에 없어. 아 선지가? 저 오바긴 하죠. 오바는 어떻게 돼요? 아니 지난주에 방금 문제는 잘 봤는데 보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얻을 수가 있어. 아, 높이가 최대 2인데 지금. 아 그러네? 제가, 그러네? 성의가 너무 없죠. 그쵸. 선지를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심각하네. 왜 이거? 왜 이거 왜 틀렸어? 세 번 풀래니까? 세 번 풀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으면 대칭 부분이 아니 이 문 이런 문제 제가 더 푸는 건가 까먹고 풀었어. 그날 그날 얘가 사고다. 이거 뺐지 이번에는. 두 번이나 봤는데. 다음 주 주태 넣어줘? 아니요.
제일 써먹고서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야? 왜 먹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지. 얘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3에 이렇게 그럼 나 아, 비율이라서 그럼 분수대 하나 하는 것보다 되게 나중에 그냥 3차식 이거 있다고 이거가 또 생기고 그러면 됐어 그런지 때문에 모양을 안 만들고 혹시 뒤에 있는 2차식을 음수분으로 적용해야 안 되겠지. 그래 그래서 뒤에 있는 2차식 음수분이 더 되면 안 돼서 이거 이렇게 쓴 거야. 됐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조절을 해야지 조건에 맞춰. 이렇게 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K는 이제 뭐가 돼야 돼? K는 A랑 B가 자연수리, K가 자연수리 되지. 자연수리 대신에 걔가 자연수리 되지. 안 되지. 마이너스 제곱 써야지. 인수분해서 잘 될 거야. 그거는 멀지 모르 이 조건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의 방식. 춘천은 좀 너 춘천 너무 멀고 성덕도 좀 멀고 유명한 저스퍼로
시험지 보니까 시험.
방정식을 보게 될 텐데 3차 방정식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니 3차식이면 1차식 3개가 곱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야, 모든 2차식이 인수분해가 다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도 있을 수 있어. 왜? 인수분해는 가장 기본이 정계수가 정수일 때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시라고 했을 때 아, 이런 애 인수분해 하려면 그때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의 기본은 계수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3차 방정식은 기본 구조가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서 1차식이 무조건 뽑혀요. 얘를 뽑는 게 중요해. 1차식은 1차식을 찾는 게 중요해. 1차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럼 1차식을 찾는 방법은 뭐야?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일단 조립제법이 한 번은 될 거야. 그래서 찾는 방법은 얘는 뭘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딱 찾았더니 아, 1차식이 생겼고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2차식이 생길 건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또 돼? 그럼 1차식 3개가 생기는 거야.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끝이겠지. 됐죠?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구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할 거야. 자, 근을 판단하러 갈 건데 선생님 미리 말할게. 2차 방정식은 허근이 생길 수도 있어. 그치? 모든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막 다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얘들아, 3차는 무조건 실근이 한 개는 있어. 무조건 있어. 3개 다 허근!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만날 일 없어. 우리 그런 방식 안 만날 거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가 돼? 실근이 최소 한 개야. 자, 실근이 최소 한 개 존재하고, 아, 그 최소 한 개 존재하는 실근의 정체가 어디 나오냐? 1차식에서. 그 말을 어디서 찾으라고? 조립제법에서 찾으라고. 나머지는 어디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생겨요? 하고 보면은 실근이 최소 한 개 존재하고 그 다음번에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 2차 방정식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 자, 선생님 여기서 2차 방정식을 딱 풀었더니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럼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생기겠어? 근데 저렇게 하면 틀린다고. 봐봐, 여기 다른 게 두 개 있거든? 근데 1하고 3이 나왔어? 선생님 근데 그 전에 제가 1을 찾아놨는데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중근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 아, 그럼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두 개 이상이 생길 거야. 왜 딱 두 개일 수도 있다고? 중근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중근이면 아니 얘랑 얘랑 또 겹쳐가지고 선생님 근이 딱 하나밖에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면 여기는 중근, 그 다음에 여기는 갱근. 그래서 근이 두 개일 수도 있어. 그래, 그러면 실근은 한 개 이상인 거야. 이해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허근이야. 그럼 당연히 이때는 서로 다른 허근이야. 그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길 거야. 그래? 그럼 그냥 실근이 한 개지. 그래서 근의 판별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3차 방정식이 따라서 실근을 가지려면 2차의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근데 쌤 아까 2차 방정식 근이 아예 똑같아져 버리면 근이 딱 한 개만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걸 삼중근이라고 불러. 다시 2차에서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있으면 강중근, 3차에서 똑같이 생긴 게 세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삼중근이라고 부르는데 다행히도 보이는 삼중근보다 안 돼요. 원래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는 맞긴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별 문제에 삼중근은 안 생길 거야. 그래서
아 그냥 2차에서 방정식에 실근이 안 생기고 대신에 1차에서 한 개만 생기면 돼. 받아들였지? 그 다음에 어, 3차 방정식이 실근을 두 개를 가지.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때 갈려야 돼.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겨서 갈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 2차 방정식이 음영이라서 중근 갖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은 거. 여기 x-1이 하나 있었고 2차 방정식이 글쎄 x-2의 제곱이 딱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중근 가져가지고 요근이랑 요근 하나에서 근이 두 개 됐어. 이럴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됐지? 이거는 쉬워.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두 번째 걸 잘해야 돼. 두 번째 걸 잘해야 돼. 아 2차 방정식이 현별식이 일단 0보다 커. 어 그리고 뭐야 근이 두 개는 생기긴 생겼거든?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중에 한 근이 1차의 근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쌤 1차는 제가 1차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x-1이었고요. 2차 방정식을 딱 풀었더니 2차가 글쎄 x-2도 생기고 x-1도 생겼네요. 이런 일이 생기라고. 그치 그럴 수 있잖아. 얘는 근이 서로 다른 게 두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겹치는 근이 어 하나 이렇게 생기겠지. 됐죠? 받아들였지?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풀러갈 거야.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 거야. 자, 1번처럼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쌤, 2차 방정식이 여기가 중근 생겼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일 거예요. 근데 대신에 또 무슨 일이 생겨야 돼? 아니, 얘가 중근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 중근 중에서 1이랑 똑같은 애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 여기 중근인데, 이게 만약에 x-1이 완전 제곱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1이 근이 아닌 걸 확인시켜야 돼. 그 말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 되라는 거야, 안 되라는 거야? 안 돼야 돼. 1 들어가서 는 0이 안 되게 해야 돼. 그래, 1을 넣어. 이대로 는 0이 안 돼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어. 받아들였어? 됐지? 만약에 는 0 되면 그때는 3,000구 그거 생기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쌤 뒤에 거가 그냥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요. 두실근은 맞긴 맞는데 두실근 중에 하나가 1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래 그럼 이번에는 1 들어가서 능력이 맞아야 돼. 됐지? 그죠? 얘는 1을 대입해서 능력이 맞아야 돼. 아 x는 1이 근이 존재한다고. 두 내용이 조금 달라. 이때는 근이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가 어 1이 괜찮으면 되고 근이 이때는 중근이 생기게 생겼는데 중근 중에 1이 또 없어야 돼. 그치? 이 두 가지 조건을 사용을 하면 3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쉽지. 실근이 세 개야. 그럼 그냥 무조건 뭐가 돼야 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 그치? 왜 안 되겠어? 얘랑 똑같은 거지. 그치? 아니 한글식 0보다 큰데 쌤 막 이런 거 나와버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되잖아. 그치? 아 그러면 요것도 되고 동시에 몇 가지 만족을 해야 되느냐? 한 근이 근이면 얘도 이 문제처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만약에 이렇게 풀라고 또 문제가 막 그래. 어? 능력을 안 했네? 방정식이 안 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 그랬으면 이렇게 돼야 돼? 아 일단은 뒤에서 실근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생겨야 돼서 판별식을 일단 잘 하시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편하고 뭐 때문에 1 들어가서 0 될까봐 걱정해야 돼. 그래서 1 들어가서 0 안 되게 해야 돼.
되니까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 같이 붙어야 돼. 당연한 건데 애들이 맨날 이거 빼먹어. 생각 조금 천천히 잘 해봐야 돼 이거는. 그렇죠? 뭔지 쉬우니까 어디 가서 보냐면 저희 이제 지금 115페이지 647번 봐봐. 그래서 나는 1차에 그늘 무조건 하나는 찾아야 돼. 그럼 일단 조립법부터 하고 시작해. 몇 으로 돼? 1로 돼, 그렇지. 그래, 그러면 일단 실근 1은 끝났고, 두 허근 너네들의 정체는 어디서 오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오는 거야. 원래 모양이 항상 그래. 그리고 이제 띵킹해야 돼. 허근을 가자. 근데 개수가 실수야? 아니야? 개수가 실수지. 그럼 허근도 어떤 형태로 가져야 돼? 반드시 켤레근으로 가져야 돼. 그치? 개수를 확인하고 켤레근을 쓰는 거야. 아, 이때는 딱 보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 개수야. 아, 그러면 따라서 이 근은 서로 켤레근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돼. 서술형에서 그러다 당해. 그치? 이번에 나 문제 풀다가 선생님 저 켤레근을 푸는데 답이 안 맞던데 이런. 개수 조건 잘 봐야 돼. 자, 허근인 켤레근 쓰고 싶으면 개수가 실수야. 근데 무리수인 켤레근 제가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라서 무리수 쓰고 싶은데요? 그럼 개수가 그때 누리수여야 돼. 그치? 개수에 루트가 없어야 돼. 그리고 있어야지. Z1하고 Z2? 아 그냥 Z2? 너는 Z1 봐야. 됐죠? 그렇게 바꿔 전혀 문제 없지? 그 다음에 그럼 Z1은요? 아 그거 Z2에 사실 봐야. 한 독소수로 다 맞춰도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가서 보는 거? 아, 칼레끼리 제가 덧셈을 잘했더니, 칼레끼리의 합이 마이너스 2고, 칼레끼리 곱셈을 잘하면, 칼레끼리의 곱이 3이에요? 그냥 이거 잘 풀라. 그냥, 그럼 답 낼 수 있지? 그럼 3, 3에 대한 6 나오겠네. 657번 57번 나온 사람은 63번 나온 57번 나온 사람은 63번 나온 57번 하고 그 다음에 63번 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뭐라고 뜻이야? 허근. 허근 그렇지.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잘 닿도록 하세요. 이런 것만 해결 잘하면 돼. 됐지? 되게 몇으로 돼? 마일로 됐지? 그치, 마일로 됐지? 그럼 7번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은? 아, 그럼 나머지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라고. 오늘 배웠는데?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뭐하라는 뜻이야? 그치, 그림 그리라고. 근에 분리해서 함축판 세 개라는 뜻이야. 아니, 마 1은 여기 있고 마일보다 큰 건 여기서 두 개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딱 만나는데 걔네들이 모두 마일보다 크라고. 그럼 이제 얘를 FX라고 했을 때 얘가 함축판 세 개를 할 준비를 해야 돼. 첫 번째, 함수가 마일 대입해. 마일 대입하면 5 플러스 A인데 그게 양수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해야 돼. 왜? 이거 마이너스 아니니까. 자, 대칭축 하러 가는데 대칭축이 2인데 이때 내들어 봐. 2가 마일보다 큰 건 당연한 거지. 부등식 원래 당연한 거 안 푸는 거야. 당연하고 패스. 당연한 소리.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해야지. 판별식 하면 얘들 이번에는 얘가 그냥 두 근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식이 그냥.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그냥. 근 붙이면 안 돼. A가 이때는 4보다 작아, A가 이때는 마이너스 5보다 커. 그거. 자, 그럼 3차 안에 수는 근의 분비야. 왜? 3차는 원래 1차 곱하기 2차. 그치? 3차는 2지, 그래서. 3차는 2차를 잘 풀어야 돼. 어려운 건 4차가 더 어렵죠. 4차가 많이 어렵지. 구호 순서 알아? 맞불마지 외워야 돼. 맞불마 저번에 막 다 틀려가지고 막 우리 봤어 그때. 그치?
2차도 그렇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하자고 선생님이 세 가지 하자고 그랬어. 3차도 몇 가지 하겠어 그러면? 네 가지? 아, 3차로 하나 늘어? 3차로 하나 늘어? 알았어. 자, 얘도 세 가지 할 건데 첫 번째는 대입인데 3차는 사실 대입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대입할 때 가끔 생기긴 하거든?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입. 대입만 있으면 A알파에 세제곱, B알파 제곱, 플러스 C알파 플러스 D 뭐 이런 거 하라고. 근데 대입은 사실 잘 안 써. 3차는 2번하고 3번에 많이 써. 2차는 1, 2, 3을 다 골고루 많이 써. 그중에 특히 2번을 많이 쓰겠지. 두 번째가 누구야? 그게 근각에서 많이 돼. 최근에 합을 찾으세요. 방합. 합이 누구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부호가 맞불 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주곱합.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는 누구야? A분의 C. 맞불이야. 그 다음에 세곱. 세곱은 이때는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해. 자, 맞불 마니까 A분의 마이너스 D야. 그럼 봐봐라 얘들아. 내가 곱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일도 생기는데 그러면 나중에 3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도 한번 섞어놓은 거야. 선생님 뭐 X세제곱이고요. 일단 합을 써야죠. 자, 선생님 주곱합을 써야죠. 그리고요 세곱은 꼭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 그치? 여기까지 쓰세요. 세번째? 세번째 되게 잘 쓰지. 세번째 뭐였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왜 중요해? 항등 식이 생기거든. 대입할 식이 생기거든. 자,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는 모양이 이래야 돼. AX 세제곱, 그 다음에 BX 제곱, 그 다음에 CX 플러스 D는요. 인수분해는 X 알파고요. X 베타고요. X 감마인데 최곱창의 개수가 A예요. 이용하는 거. 전기야 미친놈이야 안 미친놈이야? 미친거야. 심각해. 그치? 우리 좀 2차에서 이미 당한 적이 있어. 그쵸? 어떻게 하기로? 그치? X 몇 대입해? 아까도 했잖아. 1대입하고 2대입하는 거지. 그치? 얘를 뭐라고 두고 생? 이거를 그냥 FX라고 하면 그 FX 인수분해하면 이런 거 생길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는데 잘 봐.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개수가 이상하지. 그치? 대신에 그럼 뭐 하면 돼? 아 얘는 원래 F에다가 1 들어가면 F1은 요 모양도 생겨요. 앞에 4가 붙어. 그럼 얘는 그럼 뭐 하면 돼? 4분의 1 하면 되지. 받아들였어? 그치? 그럼 뒤에 것도 선생님 요거 2 들어가면 요 모양이 생기고 대신에 앞에 4가 생겼어요. 그래 그럼 얘는 F2에다가 4분의 1 붙이면 되지. 진짜 전개하거나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치 그치. 이거 나오면 이제 그때 어떻게 잘했다. 불합 보이니까 세탁을 찾을 거야지. 자, 세탁을 찾으러 가면 이 문제 푸는 거야? 이 문제였으면 합이 좀 불편하긴 하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요식을 이제 바꿔서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가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또 조금 변태받긴 하지만 F에 마이너스 4분의 5를 대입해. 그리고 최고차 항의 개수가 원래는 쟤는 4인데 얘는 1처럼 보여? 그럼 4분의 1. 이해할 수 있죠? 답은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했어. 역수근 나오거든? 책에 문제 풀 때 유형에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그리로 하는 거 이런 거 나와. 여기 보세요. 역수근 기억나? 2차 방정식 할 때 했는데 역수근 나오면 개수 순서 어떻게 하라고? 반대로 쓰라고? 그 뒤에 가서 나와. 저는 안 쓸게요. 알지요? 4차 방정식 하러 가자. 4차 방정식 배우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8시 50분. 시험 언제? 시험 몇 시까지 보려고 시험 안 보냐? 30분 안 본대 지금. 네? 너무 짧아졌어. 원래 50분 짧은 거 아니야? 무슨 시험 50분 싶어? 열무 싶은데. 한 문제 5분. 뭐 개소리야 돼. 한 문제 5분 싶으면 돼. 야 20분 정도 100분 풀 거냐? 당연하지. 학교 시험 안 볼 거야? 40분 너무 길어. 35분 너무 짧아요. 35분 너무 짧고 실력을 늘리세요. 그렇죠. 너무 짧아요. 학교만 학교를 생각해보면 보통 22문제 나오거든? 22문제 50번 쓰잖아. 그럼 몇 분씩 써야 돼, 최고? 2점. 그래, 그럼 맞죠, 너. 근데 그 문제 난이도가... 근데 엄청 많이 쓰는 거지, 시간을. 근데 객관식도 있고 문제 난이도가... 뭔 소리야, 객관식이랑 단답형이랑 니네 다 서술형을 쓰지도 않잖아. 객관식은 어차피 풀이가 있어야 되고 서술형은 어차피 풀이가 있어야 되는 똑같은 거 아니야? 문제 난이도가 다르잖아. 학교 시험 앞에 좀 쉽잖아. 아니 뭔 소리야. 야, 열 문제 지금 모르는 문제가 없는데 처음 보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 시험 이거 보는데 막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일 없잖아 우리는. 아니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집어넣지 않잖아. 근데 막 옛날에 막 그랬대. 옛날에 선생님 막 주태되면 갑자기 막 이게 뭐지 싶은 문제로 나왔었대. 한 번씩 나는 절대 시험 그렇게 안 내. 난 다 아는 것만 내는데 니네 못 보는 거야. 얼마나 공평하냐. 얼마나 페어해. 그냥 가서 쌤 제가 공부를 좀 했대? 점수가 잘 나와? 이런 일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잖아? 그치? 막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내가 왜 어떻게 맞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를 설레이잖아. 이번 주 주태가 뭐 나올까요? 공부할 때 혹시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말고 설레잖아. 막 풀면서 막 그래서 왠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강조한 것 같은데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런 거에 설레가 막 변태하죠. 아 왜? 이 전기하는 놈들이 변태지. 전기하는 새끼들이 변태지. 막 왠지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막 이런 기대감으로 공부를 해. 그럼 나와. 그럼 얼마나 행복해. 이래서 저번에 얘기 안 했어. 나는 심지어 그 질문할 것까지 생각해 간다고 말안 했어.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얘기하시면서
그래 내가 했잖아. 그럼 니네 하물며 아씨 나 이거 시험 나왔으면 좋겠다. 너 진짜 나 얼마나 설레. 질문까지는 준비 안 해오잖아 니네가. 시험 정도는 준비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시험 정도는 준비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벌써 몇 주차인데 아직도 막 벌써 몇 주차인데 항상 내 문제 어디서 내? 내 풀어준 것도 내잖아. 풀어준 것도 내잖아. 나 다 풀어준 거 풀어준 거야? 잘 생각해봐. 나 다 풀어준 거라서 된 거야. 안 풀어준 거 맞네. 근데 왜 못 풀어? 모르겠어. 되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못 풀어준지 모르겠어. 심하세요. 복습만 하세요 제발.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면 막 늦게 해야 돼. 막 쌤이 막 소이지도 풀리고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필기하라고 막 그러잖아. 시험 다 나와. 그 육해문 시험지를 풀면서 어? 막 이런 문제 없었어? 어 저번에 본 것 같긴 한데 내가 오픈에 이런 경우 없어? 있잖아. 있잖아. 다 시험에 나오니까 가르치는 거야. 아, 이제 그런 것만 내가 다 데리고 온 게 아니야. 보세요. 4차 방정식? 여기 봐. 3차는 1차랑 몇 차야? 2차. 2차지. 4차는 몇 차랑 몇 차일까? 2차랑 2차지. 2차랑 2차. 그게 가장 큰 틀이야. 2차식 곱하기 2차식인데 물론 여기서 쉬운 2차식이 있어. 쉬운 2차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혹시 인수분해가 더 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아니 심지어 1차 식의 모양이 세 가지야. 2차 곱하기 2차로 끝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1차 두 개, 2차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차를 다 쪼개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가끔 나와?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왜? 보기차식 이렇게 나온 거. 이거 보기차식 아니면 우빈이 이렇게 인수분해 못해. 막 그냥 4차식을 보면 선생님 조립제법 해도 2차가 막 이런 애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단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계수비교해야 돼. 그치, 그건 조립제법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4차를 딱 보면은 구조를 딱 파악을 하시고, 근데 원래 모양이 이런데, 그래서 4차는 형태가 중요해. 볼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해. 3차는 무조건 1차식이 뽑혀. 3차는 원래 그런 거야.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 해결이 잘 돼. 그래서 3차는 쉬워. 근데 4차는 조립제법 안 될 수도 있어. 조립제법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형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는 조립제법이 가능한 거야. 대부분 안 가능해요. 맞지? 대부분 안 가능해. 두 번째 보기차식. 세 번째 대칭식. 이걸 판별을 해야 돼. 암호식이나 그냥 드립다 조립제법은 안 돼. 조립제법 안 되는 4차식이 훨씬 많아. 알겠지? 조립제법이 된다는 건 1차식이 뽑힌다는 의미인데 1차식 안 뽑힐 수도 있잖아. 2차 곱하기 2차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차식 4차는 딱 보자마자 선생님 식을 봤더니 일단 보기차식 이건 원래 눈에 잘 들어오잖아. 그치? 보기차식인가 하고 봤더니 어? 보기차식이 아니네? 그럼 그 다음번에 조금씩 개수가 이렇게 막 대칭이에요? 이건지 확인해야 돼. 근데 두 개가 아니면 조립제법이 아마 될 거야. 그리고 대신에 그런 거 지금 잘 안 나와. 됐지? 그래서 꼴파악을 잘해야 돼. 보기차식이 맞는지 혹은 대칭형이 맞는지 파악을 잘하시고 형태 파악이 끝났으면 풀이를 잘해야지. 그래서 형태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풀이를 하러 갑시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4차 방정식은 메인이 보기차식이야. 얘가 최고야. 벌써 많이 했잖아. 잘하잖아.
모기 찾기 혹시 X 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치환이 가능하면 모양이 저렇게 될 거야. 그치? 치환할 때 인수분해가 잘 되면 저렇게 될 거고, 물론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되고 싶으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제곱수여야 돼.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쌤 얘는 부호가 혹시 마이너스면 이거 홀로 바뀌잖아. 그러면 제곱수여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그래서 연습 아까도 많이 했어. 문제는 풀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차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얘의 근의 판별을 하라고 해. 야, 보기차식이 서로 다른 두 질근 가질 때, 보기차식이 허근 가질 때 이런 거 하라고 그래. 어려워. 어려워. 잘 봐. 자, 보기차식의 근을 판별하세요 그랬을 때 얘들아, 보기차식을 보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먼저 잘 보는 거야. 아니, 근을 판별을 했는데 2차 t가 누구야? x제곱인데 x제곱에 알파도 근으로 생기고 베타도 근으로 생겼어. 잘 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두 근이 뭐? 어떤 두 근이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이런 걸 해야 돼.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봐. 아니, 얘가 양수잖아. 양수잖아. 그럼 얘들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야. 다시 씨. t는 알파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야. 받아들여?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야. 그럼 4차는 근이 몇 개 돼? 4개. 4개지. 플러스 마이너스 4개. 그치? 다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겁나 중요한 게 글쎄 4차는 서로 다른 네 근이 생겨. 서로 다른? 아 이거 는 붙였으니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4차는 네, 실근을 보자. 이번에 두의 진짜 음수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아야지 알파베타 말하는 거야. 곱은 양수여야 돼. 판별식,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 두근이 둘 다 마이너스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라는 건 x제곱 플러스 2랑 3, 뭐 인수분해 했던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긴데요. 받아들여? 야, 그럼 x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여기도? 허근이지. 아, 그러면 이때는 4차는 내 허근이지. 근데 세 번째 이럴 수 있어. 누가 한숨 쉬어? 강우. 강우야! 저런 강우. 자,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달라. 그렇지?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다르면 그때 뭐만 하면 돼? 곱이 음수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생기는 거지. 하나는 알파가 양수라서 이런 거 쓰고요. 하나는 베타가 음수라서 이런 거 썼거든요. 그럼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 실근이 허근이야? 허근 여기는 실근 그렇지. 그러면 아 그때는 이런 일이 생겨.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 4차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고 그 다음 플러스 서로 다른 두 그래서 근이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생긴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 질문을 해야지. 알파베타가 애초에 허근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건 안 궁금해? 전혀 생각이 없죠? 근데 알파베타가 애초에 막 I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거 안 궁금해? 어떻게 안 궁금할 수가 있어? 제곱수인데 어? 아니 막 2차 방정식 풀었는데 막 그냥
교육과정 바뀌니까. 다행히 고등학생 못 받았는데. 이상한 학교는 낸 적이 있었거든? 원래 극과과정 바뀌야. 우리는 보기차식에서 치원했을 때 2차 방정식에 일단은 실근이 생기는 상황만 생각하는 거야. 알지? 가끔 가다 그런 변태 같은 경우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네? 알지? 그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해. 고민을 한번 했는데 일단은 우리는 근을 판별하는데 티로 치원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얘네들의 근의 모양이 일단은 실근이어야 돼. 일단은 실근인데 아 둘의 부호가 중요해. 그치? 둘의 부호가 중요해. 그럼 이쯤에 보세요. 혹시 근 중에 0이 있으면 그건 교육과정이야. 그건 교육과정이야. 4번 한근 0이면 이제 뭐 합이야 모르겠고요. 곱이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지? 그치? 곱이 0 나올 거야? 한근이 0이고 이거 한근이 0이고 한근은 이렇게 되면 5번도 써야 되잖아. 한근이 0인데 한근은 양수. 이제 띵킹 잘해야 돼. 한근이 0이야. 한근이 0이야. 한근은 음수야. 우승근? 중근, 그렇지. 우승근? 허근. 야, 그럼 4차가 중근 같잖아? 그치? 4차가 무슨 4차? 보기차식이 중근 같잖아? 그러면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에 0이 있으면 돼. 알아들었어? 아, 왜? 아니, 근데 여기 있으라고. 그쵸? 그치? 그럼 4차는 중근과 그 다음에 중근과 플러스 허나 도선분. 그럼 여기 한근이 0이면 얘가 중근만 되지 않을까? 그쵸? 한근이 양수면 근이 플러스 마이 루트에서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지? 실근 두 개 생기는 거야? 아, 4차는 역시 중근이고 플러스 허다수 실근이야.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시험에서 진짜 잘 나와. 애들 다 못 풀어.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 4차 방정식이 치환이 불가능한 인수분해한 모양 저런 모양 생겨. 그치? 포인트는 얘네들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근이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실근이든 허근이든. 그치? 여기 있는 두 실근의 합은 마피야. 여기 있는 두 실근의 합은 피야. 여기 있는 두 실근의 곱은 큐야. 여기 있는 두 실근의 곱은 큐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쪽 근이랑 이쪽 근은 부호가 싹 다 반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근을 알파베타라고 딱 해보잖아? 그러면 아, 이쪽 방정식은 근이 누구냐면 이렇게 얘를 먼저 써. 얘 근은 알파베타라고 쓰자. 그럼 이쪽 방정식 근이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마이너스베타야. 근이 그냥 무조건 짝꿍으로 저렇게 생겨. 생각하면 되잖아. 합을 찾았거든?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어, 그게 P야. 곱을 찾았거든? 곱이 알파베타인데 그게 Q야. 베타인데 프레임은 마피야. 곱 마이너스끼리 곱해봤자 플러스야.
이게 언제 효과가 생기고 언제 의미가 생기냐면 혈액은 찾을 때. 혈액은 찾을 때. 이제 잘 생각해봐. 이게 근이 저런 모양으로 나오면 쟤네들은 아마 인수분해가 안 돼서 식이 저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잘 되면 예쁜 실근 막 이런 걸 찾겠지 얘처럼. 그래 얘 예쁜 실근이 안 생겨. 그래서 대부분의 고기차 식이 인수분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거의 다 허근이야. 그럼 허근인데 개수가 실수이면 혈액은 없겠지. 이쪽도 혈액은 없겠지. 그치? 잘 봐.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혈액은 4차에서 고기차 식 혈액이 되게 잘 나와. 자, 이쯤에서 만약에 근이 A 플러스 BI가 근이면 혈액근으로 세리고 A 마이너스 BI가 근이거든요. 근데 부호가 싹 다 반대로 쓰면 부호가 싹 다 반대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도 근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I도 근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기차식이 혈액근을 가정했을 때 허근이 딱 하나만 주잖아? 그럼 나머지 근 다 알 수 있어. 받아들여? 근데 근 한 개만 줘도 나는 근 하나 때문에 나머지 근을 다 찾는 거야. 인수분해 안 해도 돼. 받아들였지? 그 다음에 쌤 그러면 또 혹시 얘가 무리수인 혈액근을 가져요 그러면 아 A 플러스 루트 B가 근이면 그래 A 마이너스 루트 B도 근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B도 다 혈액근이구나 이런 생각하라고. 대신에 뭐 해야 돼? 개수 대신에 개수 조건을 잘 봐야 돼. 개수 조건을 잘 보려면 이때는 PQ가 뭐일 때? 이때는 PQ가 모일 때 무리수일 때 뭐야 왜? 할 줄 아는 거 아니었어? 할 줄 아는 거 아니었어? 이거 해야 되잖아. 걔 챙길 게 없을걸? 패스하고 시험 밀지 볼까? 그래요? 아니 그건 좀 아니야. 45분 남았어요. 45분? 45분 남았으면 55분에 좀 쳐. 그럼 지금 한 지금 딱 보고. 뭔 소리야? 40분 남았는데. 뭔 소리야? 5분만 들어오면 되잖아. 5분만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다가 또 우리병한 이것도 준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다가 아 아니야, 우리병 원래 없어. 내가 사실 열심히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몰라?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알려줄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어? 왜 내가 몰라? 어? 저 20분에 딱 시작부터 5분 있다 시작부터